안녕하세요. 한길안방병원 조성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족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족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항암치료 후 손과 발이 붓고 저립니다. 또한 해당 부위가 붉고 가려우며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심하면 피부가 벗겨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집이나 궤양 등의 상처로 통증과 발열이 있을 경우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항암제 중에서 이런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수족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땀이 피부 표면에 약물을 침착시키고 퍼지게 하여 손발바닥의 각질층으로 침투하게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높은 밀도로 땀샘이 있고, 각질층은 다른 몸의 피부에 비해 10배 두껍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항암제 성분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족증후군의 예방법으로는 손발의 건조함을 막기 위해 보습크림을 자주 바르고, 피부 재생이나 소염 효과가 있는 자원고 연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이 되는 마찰이나 압박을 피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꽉 끼는 신발, 양말, 장갑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한길안방병원 조성국 원장이었습니다.